특집 생방송 V11 비바 타이거즈의 김태일입니다. 자, 올 시즌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프로야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연고한 기아 타이거즈가 많은 응원을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지역민들의 많은 응원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 치열했던 한국 시리즈 그리고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기아 타이거즈의 2017년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른 시간에 세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MBC 프로야구 허구현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주일보의 김여울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아 타이거즈의 아우 잘생겼어요. 이명기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명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아직도 뭐 우승의 그 감흥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많은 응원을 보내준 우리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야구장 많이 와주시고 또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네, 그 아마 이명기 선수는 이제 한국 시리즈 직접 경험은 없으시죠? 네, 올해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 기아로 이적해 와서 어떤 최고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 본인도 좀 약간 남다를 것 같아요? 올해 또 마무리를 잘하고 이렇게 우승이란 선물을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개막전 이제 하면 다들 이제 우승팀을 예상을 하는데 우리 허구현 위원님은 기아 타이거즈 우승 좀 예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 시리즈 앞두고 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기아가 우승하려면 4승 1패 아니면 4승 2패 끝나지 않겠느냐. 다만 7차전 가면은 두산이 우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월드 시리즈 중계를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네. 거의 뭐 허규현 위원님의 예상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예. 선수들이 잘했으니까 사실은 1차전을요 예. 패했기 때문에 맞아. 이번에 예상이 빗나가는구나 큰일 났다 힘들다 생각. 근데 현종이가 쟤를 구해줬어요. 맞아 예. 우리 김여울 기자는 네. 이제 뭐 연구가 이쪽이니까 네. 내심 네. 뭐 예상을 하셨죠? 네, 저도 뭐 소위 말하는 해린이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타이거즈 야구를 좋아했었고 또 그 우승팀 기자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네. 우승 담당팀이다 이런 자부심을 좀 느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지를 맞아요. 알기 때문에 뭐 관중석 뭐 취재석에서 중립을 지키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우리 마음이죠. 예. 중립을 지키면 안 되죠. 기아 타이거즈 기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응원 마음대로 쟤는 사실 네. 말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그러니까, 해요. 왜냐면 네. 다른 팬들 또 팬파가 나오니까. 맞아. 예. 이해합니다. 자, 전국 8도 야구 팬들을 흥분하게 했고 또 광주 바닥을 들썩이게 했던 자, 2017 한국 시리즈 현장 속으로 먼저 안내합니다. 한국 시리즈 사상 첫 단군 매치. 인기 구단의 대결인 만큼 치열한 예매 경쟁이 펼쳐졌고 매진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취소분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표가 다 돼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우승을 향한 기대 속에 드디어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챔피언스 필드는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8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오른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설렘과 흥분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번 기아도 예때처럼 용맹하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야구로 꼭 우승할 거라 믿습니다. 저희 전남 순천에서 왔어요. 다 신나가지고 막 힘든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응원가 부르면서 왔어요. 네, 기다려가지고 금성이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못 왔으면 진짜 평생 한이 될 뻔했어요. 내년에 군대 가거든요. 하나, 둘, 셋, 최양기아 화이팅! 기아 타이거즈 V11 화이팅! 기아 꼭 우승하자! 화이팅! 2017 다이아뱅크 한국 시리즈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7 KBO 리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막강한 화력을 선보인 두산의 타선. 기아는 버나디나의 홈런으로 추격했지만 아쉽게 1차전을 내줬습니다. 비록 1차전을 지고 시작한 한국 시리즈지만 양현종의 완봉승과 타자들의 홈런으로 2, 3, 4차전을 모두 잡으면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기아 타이거즈. 우승 트로피를 쥐기까지 단 1승.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3대 1임으로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 두산 팬들 고생 안 하시게요. 오늘 그냥 깔끔하게 멋있게 재밌는 경기하고 기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향하여 화이팅! 분위기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오늘 우승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임경 선수 사랑해요. 김윤동 선수 화이팅! 최강 기아 화이팅! 호랑이 기운 팍팍 불어넣는 힘찬 응원.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 선수들과 팬들은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 시각 광주 곳곳에서도 기아를 응원하는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광주시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승까지 1승을 앞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잠실 경기장 못지않게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만류의 사랑 이범호 좌차 큽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은 기아 타이거즈. 어쨌든 공을 무섭게 추격하는 두산을 저지하기 위해 양현종이 나섰습니다. 기아의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이 완성되는 순간, 8년 만의 우승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카운트 잡을 때 너무 짜릿했고 8년 만의 우승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지금. 올해 선수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준비 잘해서 또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9년 때부터 기아 팬이었는데 제가 그때 우승한 거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해서 너무 섭섭했는데 이번에 우승하기 위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파죽의 4연승 끝에 11번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쓴 기아 타이거즈. 정규 시즌 내내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준 적 없는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력과 투지를 앞세워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뻐할 순간을 한 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한국 시리즈 두 번째 우승이죠. 네. 예. 그 기아가 실은 시즌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2강, 5중, 3약으로 봤는데 네. 2강에 이제 기아와 두산을 넣었거든요. 근데 두산은 잘 아시겠지만 선발진이 워낙 탄탄하고 야수들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금년에 2강에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 시리즈 앞두고도 사실 제가 기아가 좀 우위를 점한다고 본 것은 뭐냐면은 김재호 선수라든지 또 이제 그 투수들 특히 이제 니프트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선수를 키 플레이어를 두산은 니프트, 기아는 양현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근데 니프트가 실은 그 한국 시리즈 오기 전에도 공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니프트를 해서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저는 야 기아가 이 니프트를 잡았는데 못 잡았구나. 그게 이게 예상이 빗나가는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이명기 선수 어떠셨어요? 니프트 공이 사실 그때 좋았나 1차전 때? 1차전 때는 이렇게 생각보다 좀 별로였는데 예. 그때 선수들이 좀 아무래도 몸이 안 풀렸었어요. 예. 좀 오래 쉬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저 김기태 감독의 어떤 눈물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제 한국 시리즈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라 그럴까요? 그것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진 않았고 좀 약간 좀 편하게 연습 경기 하는 식으로 하다가 주찬영한테 한번 좀 혼나고 혼났어요? 선수들끼리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김열기 전에 현장에서 선수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경기 전에 어떤 선수들 분위기 좀 어떠셨나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기자들이 평소보다 많다 이 정도지 그렇게 네. 긴장들은 좀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김열기 선수 살짝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1차전 끝나고 나서는 뭐 평소와 같은 뭐 모습들이었고요. 좀 김기태 감독 좀 의외의 모습이었던 게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아끼는 감독이신데 네. 이때는 이제 오히려 뭐 더 질문 없느냐 뭐 궁금한 거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좀 분위기를 조성하네. 오히려 그런 그럼 그만큼 좀 여유가 있었다는 걸까요? 오히려 긴장감을 그런 식으로 좀 풀지 않으셨을까? 아, 오히려. 네네. 네. 차분한 분위기에서 뭐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약간의 뭐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 간절한 우승을 바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자 어떻게 우승했는지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묶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때만 해도 이제 양팀 선수들 각오를 다지죠. 예. 화면 빼고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네. 막아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실은 저 기자회견은요 기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감독들이 자기 팀이 좀 약하다 싶으면 더 강하게 얘기하고 네. 강하면은 선수들의 자만하지 말라고 네. 좀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시즌 네. 저희가 또 놀랐고. 자 우리 저 정말 우리 버나디가의 3점 홈런이 좀 어떻게 보면 1차전 지고 있다가 힘 좀 됐죠 이명기 선수. 예, 그때 홈런. 쳐서 저게 사실 저게 준비된 세레모니거든요. 저 하는 게. 아 네. 근데 선수들이 경황이 없어서 딱 저거 한 번 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뭐 빼놓을 수 없는 2차전 양현종 선수의 정말 네, 멋진 투구였습니다. 예. 그 양현종 선수가 아까 제가 키 플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어린 나이 때 일본에서 그 용비 자이언츠와 나가사키에서 네, 정말로 결정적인 피칭을. 그래서 양현종이 부각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인상적인 피칭이 이번 KS 2차전이 아닌가. 정말로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본인도 정말 네.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이 장면, 양현종 선수가 그 공도 공이지만 저렇게 간중석과 저 가운데 좀 뭔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액션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김주찬 선수의 이 정말 센스 있는 득점은 양의지를 흘린 최영호 선수의 발에 그렇죠. 김주찬이 잘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저 장면을 와서 봤는데 네. 왜 두산비에서 저 잘하는 야수들이 저런 실수를 했을까? 저게 컸던 네. 거죠. 네. 던지고 나서 양의지 선수의 그 허탈한 표정 네. 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의지가 못 던진 것보다는 네. 공을 잡는 야수가 앞으로 뛰어나오면 잡으면 태그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 태그 동작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나지환 선수의 네, 대타 홈런이어서 그렇죠. 본인도 좀 벼르고 있었을까요? 대타로 지금 내가 언젠가 출될 수 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랬던 하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실시간 검색을 본인 이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아, 네. 자, 그리고 패틴 선수도 정말 양현종 선수의 투구를 보고 힘을 내서 정말 잘 던지고 그렇죠. 실은 기아가 3, 4선발 투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문제인데 패팅도 네. 잘했고 임기영도 잘했고 네. 그래서 사실 5차전 내에 끝이 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야 결정적인 실책이죠. 올 시즌 부산 수비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네. 부산이 좀 약점을 보이면서 기아가 우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영이 호투. 아 정말 배짱 있는 선수. 네, 한국 시리즈 처음인데 긴장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설렜다 재밌다고요. 몇 번 나왔던 선수 같아요. 네, 또 마운드에서 응원가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자 우리 임기영 선수. 야 역시 발 빨라요. 아 임기영 선수가 나와 있었을까 아니고 임기영 브나디나가 후반기 한번 동시에 빠진 적이 있어요. 몸 상태 안 좋고 그때 막 쿨하게 있거든요. 그만큼 기아가 공격 또 최웅까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한때 위험했는데. 그만큼 이명기 선수, 특히 이제 리드오프맨이나 대북 셔터 비중이 크죠. 자, 여기서 이제 이사만의 우리 이봉호 선수의 말로 울컥하셨을 야,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 먹었을 거예요. 정말 부진했던, 가장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가장 부진했던 선수가 이봉호 선수인데 네. 가장 극적인 말로 때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런 걸 보면 이제 베테랑들의 노림수라는 게 있죠. 나지환도 그렇고 이봉호도 그렇고. 네. 초고의 공략을 받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양현종 선수가 말루에서 자 이걸 이제 마지막 공이죠. 마지막 공 잡으실 선수 잡았어요. 이 공을 뭐 던져버렸다면서요? 자기가 저렇게 공이 높게 떴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별로 안 높게 떴다니까 진짜 높게 뜬다. 그만큼 좀 긴장을 많이. 이게 본인도 공 잡으면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김민식 선수가 바닥에 공 우승공을 던져버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아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봤는데 정규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두산 베어스가 기아 타이거즈하고의 어떤 그 전적을 봤을 때 그렇게 쉬운 상대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감독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가장 끌끄러운 팀이 어디냐 그러면 다 두산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페넌트 레이스 할 때 보면은 이제 야수들의 그 비중이 좀 큰데
두산이 경험도 많고 또 이 야수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공수주를 두루 갖춘 선수들이 가장 뛰어난 팀이 두산 변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팀이든 두산을 만나기 싫어하군요. 싫어하고 네. 제가 마지막 이제 페나드전 후반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1위가 거의 굳혀진 상태에서 막 두산이 추격해 오는데 네. 예, 기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리안 시리즈 파트너가 두산이 아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만큼 두산은 사실 좀 껄끄러운 존재예요. 예, 네. 이명희 선수 어떤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두산과 뭐 상대 하는 게 좀 껄끄러웠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 선수들이 국가대표도 많이 차출되고 예. 또 선수들도 야구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좀 저희 상대팀 입장에서도 좀 많이 까다로운 상대이긴 해요. 두산이? 네. 네.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예견이 적중했는지 아니면 좀 선수들이 좀 오래 쉬었는지 몰라도 개막전 첫 경기에서 정말 혼쭐 났어요, 사실. 예. 기아는 좀 많이 쉬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니프트가 아무래도 강속구 투수니까 본인의 공은 니프트의 공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피드에 좀 따라가는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5차전은 실은 공이 좀 더 좋았다고 하는데도 기아가 활발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에 그 후유증이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1차전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몸이 좀 덜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5차전은 이제 몸이 좀 풀려서 공이 니프트가 공이 더 좋았어도 선수들이 잘 친 거고. 네. 네, 아무래도 좀 긴장감을 좀 덜어내고 한 것 같습니다. 네, 1차전 그 패배했을 때 물론 이제 버나디나의 3점 홈런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졌잖아요. 네. 조금 약간의 충격 아니면 오 이러다가 우리 우승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긴장감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때 저희가 이제 합숙을 해가지고 1차전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예. 정말 버스에 숨소리도 안 들렸을 정도로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네. 살벌하게. 네. 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 그 게임 지고 나서 버스 속의 그 분위기는 안개껏 본 사람은 몰라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임을 치면 페나트 레이스도 제일 힘든 게 감독, 코치,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지. 맞아, 맞아. 괴로운데 거기다가 그냥 하면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요. 예. 김연우 기자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1차전 패배하고 나서 네. 뭐 어떤 분위기랄까 아니면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좀 경기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네. 2차전이 정말 중요하겠다. 양현종에게 정말 많은 책임이 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허 의원님도 아마 말씀하셨지만은 2차전에 아 이번 아마 그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은 거의 2차전에 그 양현종의 완봉승. 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차전을 네. 많이 내주었다면은 아무리 기아가 뭐 반격을 하더라도 두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임이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은 저 2차전이 매우 중요한데 양현종의 저 피칭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네. 공도 보니까 굉장히 낮게 잘 들어가고 그 어떤 그 2차전에 어떤 양현종의 어떤 다부짐 거의 뭐 에이스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좀 내가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또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팬들의 어떤 그 제스처라는 게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현장 저희가 중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 보면 현종이가 그날 되게 볼이 외야에서 봐도 네. 아 나한테 공이 안 오겠구나 할 정도로 그게 좋았어요. 이명희 선수한테 몇 번 저 그때 공이 그러면 수비할 때 그렇게 그렇게 공 몇 개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죠. 편하죠. 아 오늘 괜찮구나. 양현종 선수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그래도 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항상 예.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여울 기자는 네. 아마 이제 선수들 흐름들을 이렇게 좀 많이 아시니까 양현종 선수가 이제 MVP 이 수상 소감하면서 내년에도 기아에서 뛰어서 열심히 우승을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약간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속마음을 예. 자꾸 비추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양현종 선수 정말 예. 올 시즌 투수로서 할 수 있는 거 100승이라든가 20승이라든가 MVP 한국 시리즈 MVP 그리고 남은 뭐 정규 시즌 MVP라든가. 골든글러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네. 본인이 남아있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구결번인데요. 영구결번? 네, 자주 말하는 본인은 영구결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구결번이 되기 위해서는 잔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잔류를 해야 네, 그리고 또 양현종 선수가 이제 뭐 도전, 프로 선수로서 도전은 당연하지만 네. 이제 아버지로서 올해 또 아들까지 네. 이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아에서 그런 아버지 야구를 하고 싶어라는 뜻도 많이 비쳤기 때문에 그리고
축승회하면서 박한우 사장도 뭐 우승 동행 같이 해야 되겠다. 무조건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단과 양현종 선수의 이야기 잘 맞아서 양현종 선수 내년에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뭐 애들하고 아내 입장에서 네. 뭐 키우는 입장에 내가 어리니까 기아에 남아서 야구를 제가 평생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즈를 위해서 좀 일을 네. 투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 네네. 네,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 네. 네. 이 방송 보신 뭐 관계자분들께서도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요, 네. 일본 팀들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선수가 양현종이고 아, 네. 메이지리그도 뭐 저는 뭐 자주 이제 접합니다는 메이지리그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진 구단도 있고 네. 이제 뭐 역할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이제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에이전트하고 잘해야 되고 이제 구단도 그런 걸 원만하게 좀 잘 풀어 나가야 돼요. 저는 제가 본 양현종은 너무 착해요. 아. 구단이 그 착한 걸 잘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기아의 어떤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떠나면 후회합니다. 근데 저는 엄청... 김열 기자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예. 실은 돈도 좋지만은 예. 더 좋은 건 뭡니까? 영국 일본 남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원히 가는 거니까 선수가 가치를 어디 두느냐가 그렇죠.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양현종이 착하다는 거예요. 해명한 거고. 그러면 구단에서 네, 영국 일본 쪽으로 쭉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양현종 선수를 잡아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양현종 선수의 허투도 빛났지만 4차전에서 임기영 선수도 굉장히 잘 던졌어요. 제가 이 짧은 예.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기아의 우승은 프론트의 공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제 10개 구단을 다 보고 있는데요. 베스트 원 중에 하나가 저는 기아 프론트라고 생각해요. 아, 네. 왜냐하면은 그 선수단과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고 임기영을 데려온 거라든지 최영우 데려온 거라든지 김시현 데려온 거라든지 여기 이맹기 선수 네. 있잖아요. 김민식 데려오면서 센터라인 구축한 거는 이게 다 없으면은 오늘날의 기아가 없는 거 우승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묻혀 있지만은 저는 프론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임기영도. 임기영 네. 선수도 그렇고 예, 여기 뭐 이맹기 선수도 나와 있지만 아마 그 본인이 SK에 있었을 때하고 또 기아에 이렇게 와 있을 때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잖아요, 사실. 네. 예, 본인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야구를 하는 그 어떤 내 인생에서 느낌이. 야구는 항상 뭐 똑같이 하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광주가 야구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고 어디 가나 좀 많이 환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 많이 좀 느끼신가요? 어떻게 팬들이 어떤 다른 거? 작년하고 좀 다른 거? 이런 거 좀 많이 느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저 집 앞에 이제 가면은 예. 저희 아들까지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오, 이게 정말 야구의 힘인 것 같고 어떤 팬들의 그런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예. 이제 5개 구장이 야구를 하는데 케이블 TV에서 전 게임을 다 중계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1순위는 무조건 기아예요. 그러니까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는 5주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기아 중계예요. 아. 그리고 기아 중계 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시청률 무조건 1위입니다. 그만큼 기아의 인기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말 토종의 힘도 대단했죠. 우리 뭐 이맹기 선수도 잘했지만 정말 중요할 때 한 방 탁 터뜨려준 우리 꽃보모 이봉호 선수 그리고 나지원 선수 이 활약이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김연우 기자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정말 결정적인 순간 역시 스타 기질이 있는 선수들이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지원 선수 같은 경우 대타로 대기를 하고 있었던 만큼 쉽지 않았을 건데 그만큼 준비를 하고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네.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거고 이봉호 선수도 말루 사나이 16개 말루 없는 기록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저 순간에 많이 기대를 안 하셨던 게 워낙에 앞선 시리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봉호 선수가 해줘야 될 상황에 역할을 해줬고 본인은 세러머니도 크게 했다고 하는데 나지원 선수 2009년 그 우승하고 영상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본인도 좀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좀 세러머니도 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스타는 스타인가 이래서 스타가 필요한 것 같고 그 홈런 타자, 홈런 타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타자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지원 같은 경우는 또 마음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게임 하는 걸 보면은 예전에 우승할 때 3런 홈런 칠 때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패배 1차전 패배 이후에 내리 3연승을 하면서 자 마지막 경기에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이보다 더 간담 싸늘해지고 뒷목 잡는 경기라 그럴까요? 거의 이제 7대 0으로 이기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오늘은 드디어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후반에 거의 6점을 주면서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마 선수들도 약간 오 이건 아닌데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경기하면서 느낌들이 그때 이제 저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죠. 이기면 이제 아 어떻게 뛰어가지? 공을 내가 잡으면 공을 내가 갖고 있을까 내 야수한테 던져주고 이런 생각했는데 네. 7대 6 되고 나서부터는 예. 아 그렇게 날씨가 쌀쌀한데도 땀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저희들도 땀 났는데 선수들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야구하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허 의원님 보시기에는 5차전 어떠셨어요? 7대 0으로 끝났으면 사실 싱거운 한국 시리즈 됐는데 어쨌든 네.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좀 더 드라마틱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네. 김기태 감독이 이제 양현종을 마무리로 연 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요즘 월드 시리즈나 이제 이 포스트 시즌 보면 매직도 그렇게 이제 역할을 파괴를 하면서 하거든요. 결국은 양현종이 공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했다. 제가 볼 때는 만일 5차전을 역전패를 당했으면은 그렇죠. 추가 그 두산 쪽으로 예 그렇죠. 두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서 끝낸 게 나았어요. 그렇죠. 광주 챔피언스 필드로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네. 저희는 뭐 경기 많이 봐서 좋긴 한데. 예. 딱 거기서 끝낸 게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이구나 이런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우승을 확정 짓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그라운드로 뛰어나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명희 선수도 어떻게 좀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아 저는 뭐 이렇게 울진 않고요 마음속으로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려도 아 그렇고 예. 보통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선수가 아니군요. 네 좀. 예. 너무 좋아서 그냥 네. 되게 항상 웃고 있었어요. 아 그래. 김열 기자가 현장에 네. 있었으니까 네. 많이 운 선수도 있었을 것 같고 현장에 좀 어떠셨어요? 2009년 같은 경우 7차전까지 가는 승부여서 정말 맞아. 다 눈물콧물 흘리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번에는 김기태 감독이 가장 많이 우셨더라고요. 아 김기태 감독님이. 네 감독님이 가장 많이 우셔서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시기도 하셨고 또 이범호 선수도 그 홈런 치고 수비할 때도 좀 눈물을 글썽였는데 끝난 것도 얘기를 하면서 웃긴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 정말 우승을 너무 하고 싶어라 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차분했던 선수들도 있는데 최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뭐 우승을 좀 해봤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같이 서서 이렇게 남행열차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최용호 선수가 이제 본인 이름이 불릴 타임이 되니까 조용히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그래서 네 우승에 여유가 있는구나. 대부분은 이제 우승을 처음 해봐서 그냥 좀 뭐 얼떨떨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기태 감독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시즌 때 중계 방송 와서 감독실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진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계속 1위를 달리다가 1위를 못한다든지 만일 우승을 못하면은 이때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잖아요. 그 많은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제일 강백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들 아마 울컥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까지 어떤 세네트리스 달려오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오면서 아니, 우리가요 예. 팬들이 좀 너무 어떨 때는 심한 게 막 5연승 하다가 한 3연패면 또 뭐 감독이 어떤 맞아, 일을 하면 감독도 참 힘들어요. 팀 내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한 경기 보잖아요. 네. 아 오늘 왜 졌지? 이렇게 보는데 감독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네. 제가 원년부터 말씀드리지만 팬들은 한 게임을 보지만은 감독은 100만 내 게임을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해를 잘 해줘야죠. 네. 자 이제 한국 시리즈 두 자릿수 우승 주인공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인데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어떤 흐름 영향들이 다음 시즌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할 때는 뛰어난 선수들 가지고 몇 연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명문 구단이 되려면은 또다시 2년, 3년 연속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구단에 다 준비를 하겠지만은 내년 시즌에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는 던졌지만은 전력 봉화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팀워크 이런 걸 잘 다져야 되겠죠. 네. 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규 리그 1위라는 어떤 팀 성적이 없었다면 또 한국 시리즈에서 또 우승한다는 게 또 한국 시리즈를 뛴다는 게 남의 얘기가 됐을 텐데 자, 그럼 여기서 2017년도 기아 타이거즈 패런트 레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창한 봄날 2017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정규리그 5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딛고 올해는 기필코 야구 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나선 무등산 호랑이들. 시즌 개막 이후 4월 12일에 올라앉은 1위 자리는 시즌 내내 기아의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여기엔 막강 타선과 안정된 마운드라는 자신만만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상위 타선이 공격에 물꼬를 트고 밥상을 차리면 중심 타선은 넙죽받아 두둑히 배를 굴립니다. 최영우가 오늘 경기를 가져옵니다. 센터 쪽 어깨 이바호가 경기를 끝냅니다. 하위 타선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잘 소화시킨 뒤 두 번 타자가 깔끔하게 다음 밥상으로 바통을 넘기는 플레이의 정석. 김선민 선수였습니다. 잘 짜여진 타선의 조화,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초반부터 역대 최강의 타력을 자랑합니다. 야구는 투타의 앙상블 게임. 타력에 비해 다소 약해 보이는 마운드라지만 역시 위력적입니다. 양현종 헥터라는 원투펀치, 확실한 선발진. 바깥쪽, 강당에 돌아갔습니다. 패딩 임기영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마운드와 구성력 좋은 불펜진은 상대 팀에겐 넘기 힘든 고지입니다. 투앤투에서 헛스윙 선두나. 선두타자 나경기를 좌측이면 좌중간. 그렇게 자리를 내어준 적 없이 2위와 무려 8게임 차로 난공불락 1위를 고수한 채 전반기를 마친 기아 타이거즈. 유격수 김선민이 마지막. 다시 후반기 넥센과 기아의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앤토 전반기에 너무 내달린 탓일까요? 후반기 들어 체력이 떨어진 듯 부진의 늪에 빠진 기아.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고 무기력한 공격, 어설픈 수비 등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최강 타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응집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플랫. 이루수 1루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즌 막판엔 KT, 한화 등 하위 팀에게마저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2위 두산에게 반 게임 차로 쫓기는 상황까지 몰립니다. 케이티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고서야 2위 두산을 한 게임 반차로 따돌리고 한국 시리즈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강력했던 팀 전력으로 시즌 내내 1위 자리를 거머쥔 기아 타이거즈. 기아가 쌓아온 기록들만 봐도 기아의 2017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팀 타율 3할 1위로 KBO 타율 신기록에 이어 단일 시즌 팀 최다 안타,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3개 기록, 11타자 연속 안타, 12타자 연속 득점 신기록을 세웁니다. 1번부터 9번까지 3할 타자가 7명, 선발 투수 2명이 최초 동반 20승 달성. 타이거즈 사상 팀 최다승까지 2017 시즌은 기아가 세운 기록으로 장식됐습니다. 이렇게 각종 기록이 증명하듯 탄탄한 전력의 기아가 선두에 서서 이끌어간 2017년. 기아는 야구 명문가로서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반기에 정말 이렇게 월등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에 이렇게 좀 꺾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왜 이렇게 좀 달라졌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아는 사실 선발 야구에서 다섯 명의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점은 드러났고, 더군다나 시즌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구원 쪽에서의 문제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상대팀 감독 선수들을 만나보면은 기아하고 넉점 5점 7, 8, 9에 우리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야구를 했으니까 또 부상 선수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아가 부담을 느끼면서 후반기에 좀 부진했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 게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선수들의 체력 안배 이런 것들을 저는 코칭 스태프가 참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기아가 만들어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타자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3할 타자가 7명이에요. 네. 이거는 뭐 중심 타선이 따로 없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떤 괴력의 타선? 네. 그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 기아가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기록은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제가 다른 취재를 하면서 뭐 노히트노를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록은 다시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때 이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놀라운 타격이었고 그때 분위기가 보면 이제 1번을 맡았던 이명기 선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잘 쳐주니까 내가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뭐 동료들을 믿음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또 내부의 경쟁도 있었던 게 9번을 맡았던 김선민 선수 그렇죠. 같은 경우는 서로 잘하고 싶어라 하는 그런 경쟁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믿어가면서 또 경쟁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타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누구 한 선수 잘하면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흐름을 탄 것 같은데 기아가 이제 마운드가 좀 약하다라는 이제 평을 듣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아의 마운드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원 쪽에서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이제 김신 선수를 트레이드 데려오면서 긴가민가했지만 역할을 잘해줬다. 그리고 그든 말씀드리지만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보강한 거 이런 것들이 마운드가 구원이 좀 약하더라도 야수들의 힘으로 커버를 다 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4호 선발이 약한 가운데서도 잘 버텨내고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어떤 프런트의 어떤 구단 어떤 네. 운영 방향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예, 그 보면 이제 기아의 용병 선수들 있잖아요. 네, 헥터 페핀 또 버나디나 어느 때보다 정말 그 활약을 잘해준 것 같은데 재계약을 다시 또 이 네. 선수들과 함께하겠다.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청신호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승 멤버들 동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패틴 선수가 사실 가장 위험했던 선수인데 네. 후반기 들어서 그 헥터가 전반기 역할을 해줬다면 후반기에는 패틴이 역할을 해줬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버나디나 선수도 저번에 한번 이제 후반기 네. 좀 인터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했더니 아 내년 시즌에 준비를 잘해서 뭐 더 좋은 모습 그래서 내년 시즌에 볼 수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지켜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버나디나 선수도 내년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 버나디나 선수가 지금 안 갔다면서요? 예, 그 아직 외국으로 네덜란드가 그쪽으로 안 갔다고 그러던데. 예, 지금 광주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예. 뭐 개인 사정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시상식 시상식을 네, 꼭 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식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아니, 그만큼 네. 우리 그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애정이 네네. 버나디나 선수가 남다른 것 같아요. 광주에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돌아가봐야 아 매일 이렇게 절규한데 이런 대우 못 받는 거고. 아니 그리고 제가 저는 버나디나를 보면서 느낀 게 네. 정말로 처음 왔을 때 아 저 계속 주진으로 뛸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시즌 초반에 네. 그걸 다 극복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이제 코칭 스태프가 다듬으면서 선수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기아 우승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기아가 올해 정말 잘했던 게 그 앞에 뭐 1승, 뭐 2승 당장 성적에 급급하면 어떤 신인 선수 기용이라든가 선수 육성하는 데 조금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올해 기아가 정말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김기태 감독이 부임하면서 3년 동안 그걸 정말 체계적으로 잘 잡아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해에는 네. 이제 여러 선수들 정말 50명이 넘는 선수들이 1군 엔트리에 등록돼서 전력을 좀 평가받았고요. 또
2년 과정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3년째는 좀 베테랑 위주로 이 운영을 하긴 했지만 최원준 선수의 그 말로 홈런을 보시면은 그게 김기태 감독의 그 선수 육성 방향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최원준이 앞서 말로 찬스를 세 번을 좀 무산시켰기 때문에 좀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부진했었지만 마지막에 결국 또 네 번째 말로 찬스에서 말로 홈런을 때려내는 끝내기 말로 홈런을 때려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됐는데요. 그런 믿음으로 또 선수들을 길게 보면서 육성을 해왔던 게 이번 3년째 결과를 맺었다고 봅니다. 네, 김기태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믿음의 야구. 네. 그리고 선수들을 이렇게 믿어주고 밀어주고 네. 남들이 못한다고 했을 때 감독은 다시 한번 내보내고 네, 이명기 선수도 처음 왔을 때 실수를 해서 조금 아찔해하던 경험이 네.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다음에 이제 스타팅 못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또 스타팅을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명기 선수 역할을 해줬고 그게 결국은 올 시즌 우승까지 이어져. 김기태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감독님이 이제 게임 중에 불러서 네. 이제 뭐 에라 안 해봤어? 뭐 삼지 안 먹어봤어? 물어보는 거에서 해봤다고 그러니까 그냥 해 그러면은 대신 이제 좀 위축돼서 하면은 2군 내려보낼 거라고 자신 있게 하라고 네. 바로 제 얘기인데요. 저는 김기태 감독의 제일 장점이 그거라고 봐요. 엄청난 시간을 선수들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선수를 좀 극대화시키느냐.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야구장에 가서 보면 배팅 게이지 배팅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큰 에라를 냈어요. 그러면 일부러 불러요. 쟤는 알죠. 그러면 쟤하고 같이 얘기하다. 야, 너 허위원님 인사 안 하냐? 그러면 인사합니다. 더 크게 해야지. 뭐 합니다. 그럼 어제 큰 애를 했어요. 근데 네. 딱 한마디 뜹니다. 야, 너 오늘 선발이야. 잘해봐잉. 아, 딱 그럽니다. 그러면 네. 선수는요, 꾸중할 줄 알았는데 해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김기태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기아 타이거즈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레이드에서 정말 이거는 올해 너무 성공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가 아닌가. 뭐, 물론 이명희 선수도 있지만. 트레이드에서 정말 성공한 케이스 같아요. 트레이드는 국내 야구에서 왜 안 되느냐, 왜 기아가 금년에 돋보이느냐 하면은요, 그룹들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나 현장에서 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네. 저 위에 오나까지 가면서 안 되는 경우도 시간도 걸리고 뭐 중간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결과에 대해서. 근데 기아가 금년에 좋은 거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트레이드 데려온 선수들 다 잘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현장의 의사를 그만큼 프론트가 존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으니까. 네. 실제로 뭐 이명기 선수 있지만은 김민식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와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김시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우승하는 과정이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프론트가 강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는 체제에서 저는 프론트도 참 잘했다고. 네. 여러 가지 뭐 3박자, 4박자가 올해 기아 타이거즈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감독과 선수들 간의 어떤 서로 어떤 믿음의 야구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않았나 싶은데 2017년도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우승을 하기까지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100만 관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명기 선수? 예. 예, 아무래도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이렇게 야구장 항상 많이 와 주신 감사하고 또 이제 뭐 원정 경기를 가도 홈 경기 같은 느낌을 하다 보니까 팀 성적이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물론 뭐 기아가 전국적이니까 뭐 잠실에 가서 야구를 해도 기아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기아 팬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제 뭐 LG나 두산 같은 팀도 팬이 많은데 그렇죠. 뭐 잠실 가면은 오히려 이제 저희 팀이 더 팬이 많다 보니까 네. 선수들은 더 힘내서 야구를 할 수 있어요. 잠실 가서 야구를 해도 뭐 주눅 들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네, 그만큼 뭐 팬들의 응원이 있고 워낙 또 응원 어떤 문화가 세기 때문에 팬들은 네. 거의 주눅 들지 않을까요? 실은 100만 관중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LG, 두산, 롯데 이렇게 이제 기아인데 LG, 두산은 뭐냐면 원정 팬들이 있으니까 100만 관중을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기아나 롯데는 실제로 홈팬 관중이 거의 95% 넘거든요. 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100만 관중 홈팬은 기아, 롯데 정도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월드 시리즈 마치고 왔는데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어제나 오늘쯤 아무래도 광주시에서 기아 타이거즈 환영 대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광주시가 그걸 안 하는 거 보고 이거 왜 안 하지? 왜 그러냐면은 광주 팬뿐만 아니고 전국의 많은 기아 팬들이 얼마나 이 야구 우승에 열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을 보필하는 네. 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분위기로 가면 내년 시즌 뭐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내년 시즌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열 기자는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내년 시즌지 제 왕조 재건을 위한 해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복습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우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긴 했지만 분명 운영 과정에서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한 그 발전 방향을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우승이라는 기쁨을 선수들이 정말 처음 느껴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승 정말 좋더라 또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내년 시즌에도 이 팬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좋은 시즌 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허균 위원님은 내년에 뭐 기아에 한 여름 전만 보강을 하고 이러면 정말 네,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선수 보강하는 거 트레이드 FA 이런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2강 아니면 3강 체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분명히 그 중에 기아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전에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팀의 약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뭐 기아가 다 도전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챔피언 자리를 고수하려면은 그만큼 더 많은 뭐 효율적인 투자나 운영을 잘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명희 선수 어떻게 이제 선수 입장에서 올해 또 열심히 뛰셨으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저희가 우승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저 한번 우승해봤으니까 많은 팬들이 아 여기서 내 친구 한번 더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이렇게 우승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상상 이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네. 그래서 내년에도 뭐 이렇게 통합 2연패 다시 하도록 선수 저도 이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김기태 감독께 바라는 점은 없습니까? 이명희 선수는? 감독님은 뭐 항상 잘해주셔서 네. 뭐 저는 항상 감사한 분이십니다. 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위에 덕장이라고 그러죠, 덕장. 위에서 어떤 그 선수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그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어떤 플레이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기아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우승 기념으로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했는데 정말 이른 시간인데도 세 분이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스포츠라고 하면 정말 이 프로야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서 또 멋진 플레이를 하면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2017년도를 떠올려봤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어떤 우승의 영광을 이어서 내년에도 그라운드의 중심에서 우뚝 서기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